네, 이어서 중국과 관련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장 상하이 종합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물론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좀 악재성 소식이 있었습니다. 사회과학원에서 내년에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성장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중국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됐었는데요. 이러한 부분 자세하게 짚어봅니다. 키움증권의 이용무 연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. 네. 먼저 시진핑 정부가 계속해서 성장 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루었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2차 5년계획의 발표문을 보면 이미 7% 성장률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그러한 발표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올해까지 7.5% 그리고 내년부터 7.0%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미 뭐 시장에서는 모두 방영이 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투자는 결국에는 그 고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계속해서 소비 쪽으로 이제 성장 구조를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좀 조금씩 낮춰주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속도는 조금씩 낮춰질 것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소비 규모의 그 확대가 전반적인 성장률의 하락세를 좀 이제 제한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다른 이제 도시화 과정 속에서의 그 안정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정부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계속해서 경제 지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지표에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? 일단 뭐 CPI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지금 요즘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유는 CPI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. 물론 CPI 역시 3.5%에서 4%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좀 반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도시 인플레이션보다 이제 농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도시화 개발로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전반적인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한 CPI가 뭐 3.2% 지난달 3.2%보다 조금 상향 조정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기타 다른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혹은 현상 유지가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크게 뭐 지표에 대한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GDP가 이제 뭐 사회과학부에서도 얘기했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7.6% 정도가 성장 속도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이렇게 컨센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모습은 없다,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중국 증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봐도 되는 건가요? 예, 일단은 전반적으로 개혁 체제가 지금 발표가 됐었는데요. 이러한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뭐 지수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.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통신 쪽에 이제 5천억 위안 정도의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. 네.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PO나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방안이 계속 설립이 되면서 금융 업종의 상승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지수의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과 관련한 소식 키움증권의 이용묵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중국 증시가 또 출발을 했는데요. 출발 상황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하락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0.2% 하락한 2242.56이 시초가가 되겠습니다.